나는 지금 뭐뭐를 하고 싶다. 왜 안 들어주는 것이야? 왜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조건을 좀 해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뭔 근심 하나 더 있겠지? 뭘 알고 싶은 거? 그거는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94년 개띠의 5월 운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좋은 운이 나오라고, 자, 우리 카드를 이렇게 한번 좋게 한번 이렇게 까보고, 일단 이렇게 한번 까본 다음에, 자, 94년이 뭐냐, 갑술 생이네, 개띠. 5월 운을 한번 봅시다. 구성판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달은 그러네. 돈보다는 명분에 끌려가고 또 쫓아가는 그런 달이네요. 또 한 가지는 부모 자식 간의 분가 문제로 조금 언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94년생 같으면 이제 분가할 때가 됐죠. 자,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나 상하의 관계나 뭐 친구 간의 관계나 다 자존심에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자존심만큼은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그냥 자식을 그냥 눌러버리면 자식 자존심 상하면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 또 자식이 부모 늙었다고 아예 아버지는 몰라, 아예 엄마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 그 다음에 얘기하기 싫어.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달에는 특히 그런 게 좀 그러네. 그리고 혹시나 실업자, 지금 직장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직이라도 이번 달에는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달이네요. 좋지. 회사원이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또 마음속으로 한켠 이렇게 떠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달이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달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까딱하면 실수합니다. 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그 상황, 조건, 여기에 불만이 좀 많다, 이달에는 특히. 그것이 뭐 내 문제건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건 내 스스로의 문제건 간에 관계없이 하여튼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게 드는 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배짱 있게 변화를 원하면 변화를 원하는 쪽으로 당시에 이렇게 자꾸 징검다리를 나가 그걸로 건너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면 속에 우라병, 그런 게 생기거든. 이 젊은 사람이 우라병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럼 우울증 걸려, 잘못되면. 그래, 이달에는 이제 시간 좀 내갖고 배낭 메고 저 높은 산 좀 한번 올라가서 그냥 소리도 지르고, 나는 지금 뭐뭐를 하고 싶다. 왜 안 들어주는 것이야? 왜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조건을 좀 해줘. 하느님인지 예수님인지 뭐 모든 사람, 부처님인지 다 좀 내 마음 좀 들어줘. 이렇게 한번 크게 속을 확 풀어봐라. 이달엔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자, 이달에 이제 사자성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패출이라.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을 내가 상대에게 했다 합시다. 그럼 상대는 나한테 도리에 맞는 말을 할까? 아니야. 주면은 그거 그대로 나한테 반사돼서 돌아오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해갖고 하세요. 그래야지 상대도 나한테 좋은 말이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상대한테 이상한 언행을 하고 상대가 나한테 좋게 해주기만 바라면 그거 웃기는 친구 아니야? 세상에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다. 절대 그러지 마라. 일단 내가 좋게 해라. 요것을 이달에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 자, 제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고깝게 듣지 마시고 귀에 담아갖고 안 좋은 말은 조금 기억하셨다 그런 경우가 오면은 바로바로 피해갈 수 있는 경우를 당신 스스로 맹길면 나쁜 일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일은 더 좋게, 요만큼 좋은 거 이만큼 좋게 하면 더 좋잖아. 요런 걸 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해 주는 걸 조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다시잖아요. 근데 좋아요, 구독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내가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댓글도 달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나는 어깨가 딱 펴지고 힘이 딱 나는 거야. 더 좋게, 더 정확하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해 드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참작하셔갖고, 하세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카드의 세계를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카드를 하나 뽑아보고, 요거 일단은 우리 돈 얘기 먼저 해볼까? 가장 좋은 돈 얘기. 어떤 얘기냐? 아유, 술이네. 이 술은 그거야. 사람이 응? 있으면 뒤에서 창으로 몽둥이로 쿡쿡 찔러서 야, 야, 가. 그럼 나 의견하고 상관없이 나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냥 남한테 끌려간다? 돈 있으면 안 끌려간다? 내가 끌고 가지? 뭐, 재정 상태는 별로 뭐, 그저 그렇겠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랑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랑. 자,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어떠냐? 아유, 달월자네? 근심 걱정이야. 우리가 밤에 달 보면 근심 걱정이 있는 거 아니여? 스스로. 이 고초살이라고 그러거든. 스스로 내가 근심 걱정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약간 근심 걱정이 좀 따르겠다. 자, 근데 미리 알면은 뭐 그저 그렇거니 할 수가 있어. 근데 모르면은 아이고 왜 이러지? 이렇게 근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건강을 한번 가봅시다. 뭐 젊은 나이니까 건강이 좋겠지, 당연히. 어디 봅시다. 동자네. 동자는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혼자서 재질을 부리는 그런 적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해야지 재질 부리지. 건강 안 하면 쭈그러뜨리고 앉아서 한구석에 쭈그러드는 거잖냐. 근데 나무 위에 와서 재질을 부릴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네. 건강은 염려를 뭐안 하셔도 될것 같다. 건강하니까 정신도 건강하게 가지셔라.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뭐 알고 싶은 거 있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의 답은 뭐냐? 아유, 무자네. 당신은 지금 최고야. 갑을병정 무, 기경신 인계. 무는 항시토비고 정상이고 나야. 나야 나. 이게 무라. 그만한 배짱과 기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동해라. 얘가 지금 뭔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뭔 근심 하나 더 있겠지? 뭘 알고 싶은 거? 그거는 무엇이냐? 신자네. 신자는, 일단, 신자는, 원숭이 신자는 재주거든요. 그런데, 원숭이 신자는, 우리가 12띠 중에서 호랑이하고 원숭이하고 일부 다처제입니다. 즉, 많은 사람을 부리는 그, 우두머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원숭이입니다. 즉, 그만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여러 사람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것이 이달의 당신의 운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당신은 저 밑에 하급자, 쫄병에서의 입장에서의 생각보다는 우두머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당신은 멋진 사람이 되고 일을 해결 나갈 수 있는 그 단초를 당신이 잡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셔갖고 좋은 일을 만드시고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자, 감사합니다.